가깝다 이렇게? 570원이네 우리 한. 우리 일단 나 그 한 그 나오는 거 봐가지고 그냥 1분의 1 하자. 500엔 먼저 줄게요. 짤짤이야. 안전벨트. 안전벨트. 옆에 있다 뒤에. 어. 최악이다. 김찬이 사촌이 없다. 아까 김찬이 없어. 뭐라고? 김찬이 사촌이잖아. 안녕하세요. 미친년. 아니라고. 아 배고파. 내려서 짐 맡기고. 짐 맡기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가자. 밥 먹고. 아니, 짐은 어디 맡기는 건데? 짐은 거기 하카타역에 무슨 이렇게 맡기는 게 있대. 뭐 짐 같은 거를. 체크인 시간이요. 저녁이랬죠. 체크인 아니 저녁은 아니고 한 3시? 두, 세 시? 그럴 수 있지 않나 지금? 지금 몇 시인데? 아직 아침이다 지금. 응. 야, 완전 8시, 9시 이런. 그 텐진 지나서 그까지 간 다음에 다시 오면 귀찮으니까 대화에 넘어가자. 텐진역 근처예요? 아니 아니 하카타. 텐진에서 훨씬 더. 저도 하카타역에서 아니야. 10분이라던데. 우리 지금 하카타역 가는 거임. 아 집 근처? 집 근처 하카타역임. 하카타역에서 쭉 가면 우리 집이. 근데 하카타역 우리 집은 아니고 여기랑 하카타 좀 멀지 않나? 아니다 별로 안 멀다 그냥. 여기 어차피 조그만 동네라서 멀다 봐봐. 기본 요금이 570원인데 2,000원 나오는 거 먼 거다. 엄청 가까운 거네.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거 아니고 갈 만한 거리다 그냥. 어차피 여기가 택시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싸가지고 좀 그래 보이는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보다. 야 진짜 여기서 렌트카 빌려가지고 하는 건 좀 해봐 해봐. 해봐 진짜 이거 반대라서. 길 모른다. 길 몰라서 안 된다. 국제면허도.